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2021년 8월 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강도 및 성범죄 전과자인 56세 남성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그 전후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강윤성은 오후 3시 57분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경 송파구 삼전동의 한마트에서 시카를 구입했습니다. 그 후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커여동 자택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40대 여성은 강윤성이 자수할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8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차례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에 2차례 등 총 5차례 그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첫 번째 살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강윤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가 다쳤고 손에는 피가 철철 난다. 내가 돈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 돈을 빌려달라.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공업용 절단기를 사놨다. 등 다급한 말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새벽 12시 14분경 강윤성의 전자발찌에서 위반 경보가 발생하자 범죄예방팀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12시 34분에 강윤성이 귀가하면서 외출 제한 위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팀은 강윤성에게 향후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한 후 돌아갔습니다. 강윤성은 당시 범죄예방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자친구가 배탈이 나서 약을 사러 편의점에 잠시 다녀왔다고 변명했습니다. 8월 27일 오전 10시경 강윤성은 서울동 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고 강윤성은 어쩔 수 없이 외출 제한을 위반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외출 제한 위반은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 8월 30일에 출석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날 8월 27일 정오경 강윤성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빌라 화단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렸습니다. 이 핸드폰은 이후 8월 31일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5시 31분 강윤성은 송파구 신천동의 한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100m 떨어진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입구 옆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용산구에서 돈을 주고 빌린 검은색 G80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후 5시 31분경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발생하였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관제 직원이 즉시 이 사실을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습니다. 2021년 8월 28일 오전 9시 18분 강윤성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그는 회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강윤성은 차에서 내려 인도를 따라 걸어갔고 그 사이 경찰관이 그의 렌터카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강윤성은 다시 차로 돌아가려다가 차 주변에 서 있던 경찰관을 보고 깜짝 놀라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때 경찰관과의 거리는 약 20m였으며 6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강윤성은 다시 A씨와 통화했는데 A씨가 자수를 권유하자 강윤성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지갑을 보니 돈은 하나도 없고 공중화장실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절도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강도가 아닌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8월 28일 오전 9시 20분 법무부는 검찰에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이 오후 2시에야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소 늑장 대응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윤성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구 보라매역으로 이동한 뒤 버스를 탔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버스에 버렸습니다. 영등포구 물레역에서 내린 후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했습니다. 2021년 8월 28일 오후 강윤성은 드라이브를 하자며 사회생활에서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불러 그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윤성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강윤성은 이전에 이 50대 여성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였으며 여성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강윤성은 하남시의 팔당댐을 방문했다가 다시 송파구로 돌아왔습니다. 8월 29일 오전 3시경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 도착한 강윤성은 그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강윤성은 이후 50대 여성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라도 갚으려 했지만 이 여성이 전부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8월 29일 오전 7시 55분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강윤성은 자신이 살해한 50대 여성이 뒷좌석에 있는 차량을 몰고 송파경찰서로 찾아가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강윤성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면서 기자들이 범행, 동기 등을 묻자 보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을 받자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송차에 탑승하면서도 강윤성은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윤성은 오전 10시 5분경 구속심사가 열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송용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발로 찬 마이크는 튕겨나가 취재진의 이마에 맞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건물로 들어서기 직전 강윤성은 기자들을 향해 취재나 똑바로 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오전 11시 21분 강윤성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라는 망언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심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로 강윤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9월 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강윤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주민등록증 사진이 언론이 제보받은 실제 모습과 크게 달라 같은 동네 주민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끔한 모습이어서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윤성은 9월 7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9월 24일에는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이 사이코패스라고 밝혔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윤성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30점대에 이르러 이는 유영철이나 정남규와 비슷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첫 재판일인 10월 14일을 앞두고 강윤성은 변호인에게 사형시켜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윤성은 사건 발생 후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윤성의 경우 두 명을 살해하여 연쇄살인이 성립되면서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수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고 2010년대 이후 민간인 사형수가 장제진 한 명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세 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 김태현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강윤성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결국 2022년 5월 26일 1심에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는 6월 3일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22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무기징역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강윤성은 상고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